어떤가요? 네. 집에서랑 집 밖에서 말투 행동이 달라져서 걱정된다는 엘씨 사연인데 아 이거 진짜 공감 너무 가. 아니 모두가 내 부모, 내 형제한테는 조금 더 막말하고 편하게 아니, 하긴 하는데 공감 너무 가. 제가 이걸 항상 느꼈거든요. 이중 생활. 우리 큰 누나 지금 어차피 라디오 못 들어. 자기가 그런다는 줄 알고. 왜 그런지 알아? 우리 큰 누나 지금 이탈리아가 있어. 아 그래요? 어차피 못 들어. 나 속 시원하게 얘기하겠다. 맨날 들으셨는데. 아니 그냥 너무 희한한 게 밖에서는 진짜 새삼 천사고 막 착해요. 집에만 오면 너무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 상황들이. 아니 왜 밖에서, 왜냐면 제가 밖에 있을 때도 같이 있잖아요.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근데 집에만 오면 항상 학창시절에 맨날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진짜 얘는 좀 이상하다, 나랑 너무 다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사실 이중생활의 유래는 꽤 깁니다.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 때처럼 어렸을 때를 보면은 그때는 반대로 이중생활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집에서는 네 어머니 네 했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학교에 가면은 이제 막 그 그쵸 친구들끼리 막 그쵸. 욕도 하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학교와 집안어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는데 이게 성장하고 나서는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면서는 밖에서는 바람직하게 생활을 하다가 집에 오면은 이제 반대로 좀 더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생활하게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압력이 어디가 더 세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 어렸을 때는 부모로부터 받는 압력이 더 세니까 네. 그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데 사춘기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가정 바깥의 상황에 사람들에 대해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더 세지니까 거기서 바람직하게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약간 좀 강자한테 약하게 예. 뭐 전형적인 강력 약강 뭐 이런 느낌이구나. 예. 그래서 이런 현상 예. 자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경우인데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직접 대하고 이럴 때는 상냥하게 말하고 그래도 정중하게 말을 해도 집에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 앞에서는 그 댓글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의식치 않고 쓰잖아요. 예, 이것도 약간 예. 이중적인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익명성이라는 그것 뒤에 숨어서 예, 숨어서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정제되지 않고 드러낸다는 거는 네. 사실은 좀 지금 얘기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건 매우 비겁한 일이고 하지 않아야 되는 일인데 사실 어떤 사람은 그 이중성의 차이가 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적냐면 밖에서 할 말 많이 할수록 집에서는 덜 달라져요. 아, 집에서도 똑같은. 예. 예. 그러니까 밖에서 많이 참는 사람이 집에 오면 아무래도 가족들이 편안하고 이때까지 잘 바람직하게 생활하느라고 쌓여왔던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이제 더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밖에서 그걸 만약에 다 풀고 온다 그러면은 집에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 우리 아빠가 밖에서 다 풀고 오니까 집에선 똑같지. 그 저도 그 이제 의과대학 다닐 때나 실습할 때나 이럴 때 무서운 교수님 있었어요. 뭐 호랑이 교수님도 막 성마르시고 막 그러신데 그분이 집에선 그렇게 자상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